더 넓은 세상을 품고 돌아온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여자들이 한 달간의 경험과 추억을 나누는 성과 공유를 열었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현장을 이슬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3명의 사다리 팀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주간의 해외 연수 경험을 되새기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 노래와 춤, 패션쇼,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저희 조는 3주간의 생활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걸 즐겼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저희 조는 K-POP을 커버 댄스를 하면서 K-POP 문화를 외국에 알려주는 활동을 의기소침하고 영어를 말하는데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자신감을 더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도 청년 시절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꿈 찾는 과정을 응원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금방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각자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꿈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는 정부의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습니다. 참여자들은 3주간 어학 수업은 물론 체육활동, 직업 멘토링 등을 수행했습니다. 도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갑니다. 연수 지역을 늘리고 내년 3월부터 모집한다는 구상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